인천, 백령 항로 대형 차도선 도입이 무산된 가운데 서해 최북단 백령, 대청, 소청도의 주민들이 인천시가 나서 차도선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해삼도 주민들로 구성된 서해삼도 이동권리 추진위원회는 2일 오전 7시 인천시청 앞에서 도서지역 주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집회를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약속한 인천, 백령도 차도선 도입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옹진군은 지난 7월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과 백령, 대청, 소청도 등 서해 삼도를 오가는 대형 차도선 운항을 위해 한솔해운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솔해운이 지난달 19일 옹진군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대형 차도선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이날 추진위는 섬 주민에게 배는 육지와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며 지금 운항 중인 여객선보다 인원을 더 많이 수용하고 차량 선적도 가능한 차도선이 필요한데 수년째 도입이 지연되다 보니 주민들은 육지에 있는 병원도 못 가고 생필품 조달도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옹진군은 인천 백령 항로대형 차도선 도입을 위해 수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인천시에 직접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해상 교통은 기상 여건에 따라 결항기 잤다. 특히 접경지인 서해삼도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며 결항기나 운항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대형 여객선 건조비 부담도 커 일반 선사가 항로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여객선도 대중교통이다라며 시가 시민을 위한다면 인천 백령 항로 여객선을 직접 운영하거나 건조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심효신 서해삼도 이동권리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생존이고 생명이라며 옹진군과 인천시는 9차례나 공모를 진행하고도 새로운 여객선을 투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인천 백령 항로엔 차량을 실을 수 없는 여객선만 다닌다. 주민들은 차량 운반을 위해 편도 12시간이 걸리는 화물선을 이용해야 한다며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여객선 표를 구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배표 대란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올해 초 백령도 연두 방문 때유 시장이 옹진군의 여객선 투입 공모가 무산되면 시가 나서. 여객선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고 주장한 뒤, 이제는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